애인이 있는데 예전에 약속돼 있던 여행이 있다면 그 여행이 2대2 여행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강남오빠 연예원수 임철웅입니다. 고향여자입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주변에서 저한테 이제 건너 상담이 온 내용인데 이제 그런 거죠. 새로 연애를 시작을 한 거예요. 되게 좋아. 그런데 그 전에 약속됐던 모임이 있는 거예요. 2대2 여행을 가자. 해외여행. 남자 2, 여자 2? 그렇죠, 그렇죠. 뭐 남자 2, 뭐, 강아지 둘이겠어? 혹시나. 뭐, 그런 상황인 거죠. 비슷한 또래, 당연히 이제 그렇게 돼서. 그게 약속이 돼 있었는데, 2대2란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여행을 가겠다라고만 했어요. 해외까지도 말을 안 한 상태야. 근데 이것도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사귀고 초반이니까 안 갔으면 좋겠지. 1박 2일을 못 보면 좀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가지 말라고 처음에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자가 설득을 해서 남자가 그래 가려면 가 이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회 봐서 뭐 해외를 간다 정도는 얘기하려고 하고 있대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 이미 입금은 다 된 상태이고 이미 약속이 다 된 상태인 거잖아요. 입금은 안 됐대요. 아, 입금 안 됐어요. 그냥 가서 여행이 가는 거죠. 근데 본인이 빠지면 그게 완전 무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저는 보내줄 것 같은데. 2대2라고 말을 해도? 2대2로 1박 2일을 해외로 가는데 보내준다고요? 제 말은 모르겠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미 약속한 거는 중요하다. 게다가 저랑 썸 타거나 저랑 사귀기 전에 약속된 거라면 저는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1대1이면? 1대1이면 안 되지. 그래요? 가는 친구들이 있던데. 아, 진짜? 아무튼, 근데 저는 실은 이걸 가지고 온 게 그런 말을 좀 해주려고 그래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연애 초반이잖아요. 그 남자 마음속에 이 여성에 대한 관계가 정리가 되기 시작해. 진짜? 그러니까 100% 이 사람이랑 헤어진다, 너랑 이제 안 만나, 이건 아닌데, 그 사람, 그 일이 없었으면 더 달라졌을 수 있는 결론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갈 거면 그 얘기까지는 안 해야 돼. 하면 안 돼. 차라리 그때 뭐 가족여행 간다거나, 초반에는 차라리 그냥 뻥을 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맞아, 맞아. 가능하면 이제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안 걸리고 거짓말을 하거나, 솔직히, 가장 좋은, 여기서 지금 가장 좋은 걸 거짓말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데, 갈 거면, 가장 좋은 건 안 가는 거지. 안 가는 게 제일 좋죠. 왜냐면, 지금으로서는 어차피 그쪽에서도 이제 2대2로 갈 때도, 정말 물론 순수하게 친구들끼리 갈 수도 있지만, 어쨌건 지금은 남친구랑 초반이고, 서로가 시간을 서로에게 쏜다는 거는 뭐 어느 정도의 암묵적인 룰이니까, 안 가는 게 제일 좋지. 이게 베스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놀고 싶어서 꼭 가야 돼. 그러면, 어쨌건 본인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안 걸리는 거짓말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 지금 얼굴 커버일까봐 뒤로 간 거예요? 네. 네. 이제 아차씩 보는 순간. 아, 네. 저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 저도 남자친구랑 딱 사귄 날. 그 전에 약속이 있었어. 근데 저는 단체로. 남녀 다섯 개 단체로 가는 게 있었어. 이미 약속이 잡혀 있었어. 근데 바보같이. 사실 고지고대 얘기한 거.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서 내 이미지를 구축한다. 그것도 괜찮은데 2대2는 누가 생각해도 싫어. 그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날 이제 잠 못 자는 거야.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되게 쿨하게 가라고 하거든요. 쿨한 척.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 이 친구랑 오래 못 가겠구나 생각해. 그게 안 없어지나요? 그 마인드가? 아니 왜냐면 이 친구가 갔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아. 어차피 이 친구는 거기, 아, 이 친구는 자기가 놀고 싶으면 내가 어떤 상황이건 어떻게 말을 하건 나를 설득해서라도 그런 궤변을 누르면서 가는구나. 그러니까 놀고 싶은 걸 못 참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이 친구랑은 오래가지는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람까지는 아닌데 내가 뭔가 다른 사람 가는 기회가 생겼을 때 이 친구를 먼저 정리할 가능성이 큰 거지. 근데 내가 만약 이런 재수없을 텐데 다른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는 사람이면 이 사람한테 결국 목을 매겠지. 집착남이 되겠지.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쿨하게 보내주는 입장이면 나는 굳이 이 사람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이야. 이건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은 그래.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굳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래 내 좋을 대로 해. 근데 내가 나는 어쨌건
그런 걸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럼 내가 굳이 안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을 내가 끝까지 만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누군가 다른 사람이 관심이 생겼을 때 이제 그만하자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는, 우리 지지난주에 상담했었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상담 보내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는 몰랐을 거야. 본인은 몰랐을 수 있어. 근데 내 마음 속에서는 이제 그 사람의 실은 거짓말을 알았을 수도 있지. 실은 그게 이 사람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전날 잔다고 전화가 안 왔다가 평소에 10시나 9시 전화 오던 사람이 11시나 11시 반쯤에 딱 전화가 와. 그거는 실은 모텔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아니, 새벽 6시. 새벽 6시에 이제 갑자기 전화가 와. 나 일어났어. 일어났어라든가. 주말에만. 그리고 이렇게 문자가 와서 좀 약간 쎄한 느낌에서 전화했는데 전화를 못 받는 거야. 그리고 카톡도 바로 못 오고, 카톡 읽씹하고, 머리를 막,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패턴을 보면, 아, 이 사람이 뭘 했구나 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날도 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거를 추궁을 하겠지. 근데 거기서 내가 추궁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실은 이제 그 사람에게 더 이상의 기대는 안 하는 거야. 이제 아, 이 친구랑은 내가 물론 지금 사랑하고 마음이 가 있지만 여기까지구나. 이 사람은 나에게 여기까지구나. 뭐 끝까지 갈 수도 있겠지.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여기까지구나라고 그분은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 이 친구는 이제 다른 사람이랑 그렇게 지내는 것도 뭐 이 사람의 하나의 역할이 그런 거고 이 사람의 하나의 뭔가 그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으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때 막 싸워서 이 사람이 떠나면 내 그 마음이 이제 상처를 받으니까. 그래, 근데 알지만 그 사람 곁에는 있겠지. 근데 그건 남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속일 거면 제대로 속이고 못 속이겠으면 안 가는 게. 솔직히 말하고 가고 이거는 저는 안 좋은 선택 같아요. 왜냐면 그 상대 마음속에 어떤 씨앗이 생길지 몰라. 그 남자친구가 나갔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2대1인 건 안다. 해외인 것만 안다. 아, 2대1이 1박 2일? 그러면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실은 그 간다고 말을 한 것 자체가 실은 이미 씨앗은 심어졌어. 아이고. 그 남자 마음속에 그때가 더 의심할 수도 있겠다. 그게 의심병이 슬슬 도지는 거지. 의심병이 도지는데도 쿨한 척 하는 남자라면 실은 마음속으로 이제 슬슬 이제 정리, 혹은 정리가 아니더라도 상대에 대해서 이제 실망은 분명히 하는 거지. 본인도 이제 사귀고 있는데 그 남자가 나 진짜 이 친구랑 친구여서 아니면 뭐 1박 2일로 내 친구들이랑 2대1로 간다 라고 해서 본인한테 우겨서 그 허락을 받았어. 그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체로 간 적이 있었다 했잖아요. 남자친구 가지 말른. 왜냐면 남자들이 껴있으니까. 근데 나는 너랑 사귀기 전에 이미 약속 정해진 거다. 돈도 다 냈고 안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굉장히 빨리 깨졌어. 여태껏 사귄 것 중에 정말 최고로 빨리 깨졌어, 진짜. 역대급이었어. 그런다니까요. 그 마음속에 이 친구에 대한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별로인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실망이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지다 아니면 멍청하다 그래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 이만큼밖에 좋아하지 않는구나라고 해서 실망을 하는 거지. 내가 이만큼밖에 이 사람의 마음 들지 못했구나 라고 실망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 어쩔 수 없지라고 하고 물러서는 사람이 있고 집착을 해서 더 막 의심병이 도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 실은 만약 관계의 측면에서는 더 빨리 깨져요. 왜냐면 아쉬울 게 없거든. 그리고 그 사람 보면 좀 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근데 약간 그거는 조금 억울할 수는 있겠다. 지금 고양여자님의 케이스는 약간 억울할 수 있어요. 워낙 여러 명이 갔었고 내가 무슨 짓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여러 명이 갔었고 그리고 돈도 냈으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자니 그건 또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일 수 있고 본인이 안 간대요. 근데 만약 나라면 같이 가자고 했으면 같이 갔을지도 모를 것 같아. 오히려 그냥 같이 가서 좀 분위기가 싸해지면 뭐 나는 뭐 좀 늦게 가서 뭐 합류를 한다거나 뭐 소개만 하고 뭐 근처 들릴 일 있어 들렸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간다거나 뭐 초반이라면 차라리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마음이 편하거든. 주변 사람들도 좀 이렇게 들이대려다가도 안 들이대고 물론 약간 찌질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좀 집중 안전 보이고 그래도 뭐 서로가 이제 좀 신뢰가 생기는 거니까 가서 한번 보면 그래도 아 얘네 친구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갔는데 막 안고 있어. 산넘어산 게임하고 있는 거지. 산넘어산에서 최마지막 단계 나 걸렸어. 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해야죠, 이제 바로. 야, 그 다음은 나가라고. 농담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설득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수긍을 했다고 해서 그게 수긍된 게 아니거든. 그건 내 기준이고 상대 기준에서 머릿속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하고 관계를 오래 가고 싶으면 그리고 내 욕구가 과연 뭔가를 생각해야 돼. 내가 굳이 다른 사람하고 가는 게 정말 그냥 단순히 옛날에 약속돼 있어서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만족을 못해서인가? 모르는 거지. 아니면 정말 근데 그 제가 아메리칸 사이언티픽이라는 그 잡지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되게 많이 보는 과학 잡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잡지가 들어온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잡지를 그 칼럼별로 묶어서 한 주제를 가지고 그 잡지를 냈더라고요. 근데 그 주제 그 잡지 중에 하나가 큐피트의 사랑인가? 아무튼 그래서 그 잡지는 그 잡지에 있는 칼럼 중에 사랑에 대한 얘기만 모은 그 주제 책이었어요. 근데 거기 첫 번째 칼럼이 뭐였냐면 남녀관계 과연 친구가 있을 수 있는가로 가지고 실험을 한 거의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과학 잡지들의 칼럼들을 모았는데 난 또 그런 것도 좋아하니까 또 다른 것도 물론 봤지만 근데 그 결론은 뭐냐면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말을 하면 여자는 100%는 아니, 둘 다 100%는 아닌데 굉장히 확률이 있대요. 남자를 정말 이성적이지 않게 볼 확률이. 실제로 이제 뇌나 이런 걸 찍어본 거야. 근데 정말로 자기 친구를 보는 거랑 남자를 똑같이 보고 있는 거지. 그런 경우가 있대요. 의외로 있대. 근데 남자는 없는 거야. 아 진짜? 남자는 자기 친구를 볼 때랑 여자 친구를 볼 때가 달라지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여자를 볼 때랑 이 여자 친구를 볼 때가 같은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아 그래 너무 속된 말은 하지 말자.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은 그냥 그 무생물로 보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 말처럼 있는 거야. 근데 남자는 무생물처럼 본다고 말을 하지만 실은 아닌 거야.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남녀 간의 친구 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모든 실험에는 약간의 예외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들 그러겠지. 나는 예외라고 주장하지만 예외라고 주장하는 사람 치고 예외인 경우는 별로 없어. 다들 로또가 당첨될 줄 알지만 로또 당첨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 분명히 무언가 확률이 있다고 그 확률이 낮으면 발생될 가능성이 작은 거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너무 여러 번 했네. 그래서 남녀관계의 친구가 힘들다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재밌죠? 굉장히 재밌는 결과였어요. 재밌는데요? 그것도 저 주세요. 도서관에서 빌려서 왔는데 혼자 줄까? 나도 읽어봐야겠다. 동네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하세요. 네,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빌리게 되면 네 한번 다시 빌려다 드릴게요. 이게 재밌는 주제였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여행을 가더라도 남자끼리는 아는 거야. 걔네가 과연 널 친구로 생각할까? 아, 그러네. 근데 이제 이 여성분의 마음도 실은 그 상대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있고 그리고 남자들은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다 하더라도 널 친구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여행 가고 술 먹고 이제 분위기 좋고 하면 사진 찍고 싶어지니까. 또 사진을 남기고. 사진?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나요? 저도 경험해 봤다시피 감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로 인해 만약에 깨지게 된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경험을 봐서. 그것도 이해 못해주는 사람이냐, 쿨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실은 그런 쿨한 사람은 그런 쿨한 행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쿨하면, 실은 그게 그 사람의 기준인 거지. 근데 과연 그게 본인의 기준하고도 맞나? 라고 생각해보면, 또 조금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1박 2일로 2대2로 갈 때 본인은 괜찮은가? 라고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또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 기다립니다. 과연 오늘도 하나? 난 징하니까. 즐긴 여자야. 아, 그렇죠. 우리 모두가 연애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1시에 오프라인 화주 강좌 있고요. LBC에서는 항상 생각하는 즐거움을 모토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생각하시면서 즐겁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